쓰러질까봐 그만뒀어요. 그러니까 네가 왜 네 집 두고 밖에서 빙빙 도는 신세가 됐냐고. 왜? 그러고 너 며칠 전에 보니까 국한지 개나리인지 그 기집애랑 다시 또 만나는 것 같더라. 어머니, 개 착한 애예요. 네 눈에 씌어진 콩깍지를 어떻게 떼어내느냐 내가 자나깨나 그 걱정이다. 아버지 아시면 뒤로 넘어가실까봐 아직 말씀 안 드렸어, 이 녀석아. 아, 밥 먹다 말고 무슨 전화야? 홍소방 기다리잖아. 에이, 가요, 가. 아, 언제 왔어요? 아까 저녁에 와서 식구들하고 저녁 먹고 얘기 나누다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추운데 이거 감기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? 일 없습니다. 저 오라버니 결혼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요. 이게 쑥스럽다. 뭐예요 이게? 저 별거 아니지만은 국가 마음 담기는 선물입니다. 풀어봐도 돼요? 우와. 이야. 와, 이쁘다. 마음에 드십니까? 아, 예, 물론이죠. 다행입니다. 오라버니, 이 선물 고르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오라버니께 참 고마운 게 많았습니다. 또 잊지 못할 추억도 많았고요. 고맙긴요. 내가 국컷이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. 그게 다 국가 잘 되라고 생각하고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. 저 오라버니는 아들, 딸 쑥쑥 마이마이 낳고 행복하게 아주 잘 살 겁니다. 국가가 장담합니다. 고마워요. 국가 씨도 윤우랑 잘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이야, 이게... 고마워요. 왜 이렇게 쓸쓸하고 적막할까? 아까 홍서방 꽃다발 받고 입이 그냥 함지방 많으시더니만 왜? 20년 넘게 죽게 키워서 이게 뭐야? 너무 허무하잖아. 과일이 익으면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나이 찬 자식 부모교 떠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당연한 순리야.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. 우리 엄마도 나 시집 올 때 이랬을까? 괜히 불안하고 속상하고 심통나고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네. 엄마. 나 엄마랑 잘래. 엄마랑? 응. 엄마 꽃가고 잘래. 응. 엄마 주무세요. 넌 또 왜? 나도 오늘 엄마랑 같이 자려고. 아버지, 오늘 하루만 엄마 양보해 주실 수 있죠? 뭐? 양보? 그래, 일어나자. 아이고. 아, 장인어른. 어? 자리에 앉아고 뭐 하나? 아, 예, 저 내일 아침 쌀 안 쳤습니다. 장인어른. 왕따 당하셨군요. 그러게 말이지.
예. 새 신랑 뭐하냐? 내일 아침부터 서두르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셔야지. 예, 아버지 주무세요. 그래. 좋다. 들어가요. 죄송합니다. 그래요. 시간 없어. 아, 천천히 가요. 너무 빨리 가요. 아이고. 윤조 씨, 괜찮아요? 아, 우리 주량 최고다. 아이고. 왜 저러고 다니는가 신부가. 예? 어머니 안녕하세요. 입장해요. 맞아. 신부 입장. 오빠. 큰일 났네. 아 천순아. 네가 하면 되겠다. 새 신랑 새 신부. 우리 오빠는 흑심 품고 괜히 꼬리 찾다가는 또 재미없었죠. 아 좋다. 아이고. 아이고 좋아. 좋아. 난 죽는다. 아이고. 괜찮아요. 아, 모르겠다.